중국에서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저희가 그래도 뭐 H.O.T, 잭스키스가 이렇게는 이제 당대 최고였고, 네. 저희는 이제 3위 그룹이었죠. 항상 3등 그룹. 속상해. 네, 3등 그룹이었는데 중국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. 이게 3등 그룹이니까 항상 중국을 갔는데 거기서 빵 터진 거죠. 근데 저희가 막 화려한 춤 추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그룹이 없었다는 거예요. 빵 터진 거예요. 그러면서 섭외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예능 방송부터 해가지고 막 콘서트 막 이러면서. 근데 거기서는 누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? 중국에서는? 이게 저였죠. 예. 네. 아~ 어쩔 수 없었어요.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얼굴만 보고 그냥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. 아, 얼굴은 네. 나다 무조건. 네. 그러니까 팬사인회 하면은 그 지역이 뭐 이때 마비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뭐 옛날 추억이죠. 추억인데 뭐 초절정 꽃미남. 그때 당시에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요즘에 약간 노유민 씨 하면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. 네, 다이어트? 아, 네, 맞아요. 아니 이렇게 예뻤던 노유민 씨가 이렇게 네 이렇게 나 이때는 유민 오빠가 안 계신 아빠만 계신데 이때가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한동안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안 했나? 그럴 때였어요. 살이 찌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됐어요.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뭐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러면서 방송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때 당시 살이 쪄서 오히려 방송 많이 하니까 이거 뭐야? 살이 쪄도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네? 오케이 내 캐릭터가 잘 되겠군요. 그랬어요. 솔직히 그래서 진짜 방송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 많잖아요. 네. 의사 선생님 진짜 방송 끝나고 저를 데리고 와서 진짜 살 안 빼면 큰일 나신다.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찐 거라. 갑자기 내일 죽어도 별로 놀라운, 놀라운 일이 아닌 몸 상태다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려니 했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나고 막 이유 없이요? 예. 네.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. 아 이러다 진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졸도하겠구나. 와이프 한테 얘기해서 살을 빼야겠다. 옆에서 도와줘라. 근데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. 살 뺄 때. 그럼 얼마 동안 몇 킬로 빼신 거예요? 총 3개월 동안 30킬로를 뺐고요. 원래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통통한 남자를 좋아해서 살 빼는 거 별로 원치 않았어요. 원래 통통한 남자를 좋아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이제 혹시 다른 여자들이 너무 좋아할까봐?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니까.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. 네. 네.